위세의 수탈부터 한국 전쟁까지 근현대사의 아픔을 온몸으로 견뎌낸 도시 부산. 눈물로 붙들어온 삶의 의지가 서려 있는 부산의 역사를 뒤집어 봅니다. 올해로 한국 전쟁이 발발한 지가 70주년이 됐네요. 한국 전쟁 당시 피난민들의 최종 정착지였고 삶의 최전선이었던 부산. 슬프고 아팠던 1023일간의 모든 얘기가 여기에 녹아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테마기행 길은 피난지의 수도 부산에 새겨진 근대 발자취를 따라 한번 떠나볼까 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의 중심지였던 중구. 전쟁의 흔적은 사라졌지만 피난민들의 애환이 이곳 40계단에 남아 있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의 피난민들의 최종 정착지였던 부산. 그 안에서도 잃어버린 형제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족들을 만나기 위해서 이 40계단에서 해오를 하고 이별을 했던 곳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곳이 아주 판자촌이면서 피난민들만 살고 있는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우뚝 솟은 빌딩들이 아주 출벽에 서 있네요. 자, 참 애원이 많은 곳이죠. 이게 기념비까지 이렇게 세워져 있는데. 예, 요 40계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요 계단 수가 40개라서 40계단이라고 명명이 되어 있고요. 다른 명칭이 없이 바로 40계단입니다. 이게 그 계단 수 숫자가 40개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는 지금 2단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20개로 돼가지고 20개. 40개입니다. 네. 아, 그래요? 네. 예. 피난민들에겐 삶의 터전이었던 40계단. 1953년 부산역 대화재로 일부 소실되기도 했습니다. 한국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피난민이 물밀듯이 밀려와가지고 50년대 말 정도는 100만 가까이 됐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겠어요. 이 피난민들이 네. 엄청 북적댔겠군요. 네. 그렇죠. 40계단 위에서 보면은 요 항만이 다 보였었어요. 그러면은 고급 물자가 들어오든지 그 다음에 배가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지금 나가면은 배가 들어오니까 내가 먹고 살 게 또 생기겠구나. 그래서 또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그다음에 날품팔이 해서 조그맣게 살을 갖다가 사가지고 요 계단을 올라와서 골목으로 계속 올라가던 그 애완이 서렸던 그 계단이죠. 자, 이 기념비 뒤쪽에 와보니까요. 네. 경상도 아가씨라고 하는 노래 박재홍 씨가 부른 노래. 그렇죠. 51년도에 예. 손로원 씨가 작사를 하고 그다음에 작곡은 이지호 씨고 노래를 박재홍 씨가 불렀는데 여기 이 노래 경상도 아가씨는 이 노란 말에 이 40계단이라는 명칭이 나옵니다. 예. 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그렇죠.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철양설에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워 묻는 거라. 저 위에 뭐 아코디언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가시면은 예. 노래를 바로 들으실 수 있어요. 토첨은 나오나요? 예, 바로 근처에 가시면은 바로 노랫말이 바로 재생이 되기 때문에 한번 올라가 보실까요? 한번 예. 궁금해. 예. 아코디언 켜는 나그네에게 다가가 봅니다. 아, 또 이건 무슨 소원을 여기다 적은 거예요? 예, 요즘 예. 그 주말마다 학생들이 예. 그 현장 학습을 하는데 온 학생들마다 자기 나름의 소원도 적고 해서 여기에 계속 붙어 있는 겁니다. 예. 여기 지금 노래 나옵니다. 40계단 층층대에 앉아 우는 나그네 경상도 아가씨는 노랫말 속에 그 시절 피난민들의 생활과 애환이 잘 드러나는데요. 피난민들에겐 삶의 길목과도 같았던 40계단. 이 계단에 앉아 헤어진 가족을 기다리며 고달픈 마음을 달랬을 테지요. 여기에 40계단에 요즘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요 아코디언 동상 옆에서 노래도 듣고 그다음에 요 예전 요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그래도 밑에가 다 조망이 되거든요. 조망되면서 예전을 추억하고 그 당시에 피난민들이 저 계단에서 얼마나 환희 많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보면서
헤어진 가족도 생각하고 그다음에 괴로운 비난살이의 소름도 저기에서 조금 한풀이를 많이 했었겠죠. 그 6.25 집회에는 아코디언 오고 이런 거 키는 사람이 많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뭐 서울, 부산, 더군다나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은 이런 아코디언을 켜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이 많았고. 네. 예. 그리고 제가 알기에는 그 이 40계단에서 네. 예, 어린 시절 그 꼬마들이 네, 네. 여기서 껌 팔고 하던 애들이 지금은 커가지고 하면 나이가 한 80 넘었을 거예요.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부산으로 모여든 피난민들. 이때 고향을 등지고 내려온 거는 피난민들뿐만이 아닙니다. 당시의 상황을 마치 한 장의 파노라마처럼 보여줄 서구 부민동으로 향합니다. 한국 전쟁 당시 부산에 내려온 건 피난민들뿐만 아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에 있던 수도가 부산으로 옮겨왔던 시절입니다. 1950년, 1953년 아마 제가 알기로 두 차례 정도나 이 수도가 부산에 머물렀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아마 대통령 관저도 막 이쪽으로 옮겼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구체적인 거는 우리 해설자님 제가 여기서 만나기로 했는데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1950년에 한국 전쟁이 발발하고 나서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여기 다 피난을 오셨어요. 53년까지 3년간 대통령 관저로 여기 거주를 하시면서 정치를 하셨던 곳입니다. 그때는 경무대라고 불렸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경무대라고 그랬죠. 예, 부산의 경무대라고 부산 경무대. 불렸죠. 대통령만 내려왔습니까? 아니면 정부의 그 모든 요직이 다 이런 내려왔겠죠? 예,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 부인.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이곳으로 예. 거의 다 오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 그 당시에 국회의원 관사는 예. 소화장 아파트라 그래가지고 아파트에 근처 예, 아파트였고 국회는 예. 바로 저기 아래 가면 동아대학교 지금 현재 국제관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덕전이 국회였습니다. 네네. 와. 부산이 임시수도의 역할을 한 1950년부터 3년간 이승만 대통령의 관저로 이용된 곳입니다. 그 시절로 들어가 볼까요? 아니 건물 자체가 풍미가 있어 보여요. 아 그렇죠. 그리고 아름다워. 네. 예. 너무 잘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 건물이 무슨 이게 대통령 관저에? 네, 대통령 관저인데요. 아 우리나라 근대기 조선 총독부 관사의 건축적 특징을 가장 잘 살펴보실 수 있는 곳이 이곳인데요. 저기 보시면 외벽은. 연화조라고 해서 빨간 벽돌이고요. 빨간 벽돌. 네, 내부에 들어가면 목조 구조예요. 그 당시 동양의 근대 건축과 서양의 신기술이 절충되면서 발달되어 가는 과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예. 지붕이 아주 비탈지 있어 선생님. 부산에는 눈이 안 와서 이렇게 비탈질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서양식 이 지붕 형식을 그냥 바로 도입을 해가지고 이렇게 비탈지게 멋지게 만들었습니다. 대통령 관저에서는 어떤 일들을 수행했을까요? 야, 여긴 옛날에 그럼 대통령 집무실. 네, 맞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는 응접실, 여기는 서재, 그리고 집무실은 사실은 2층이었어요. 2층에서 진부를 보셨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곳 응접실에서는 사진을 보시다시피 국방, 외교, 정치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한 장소였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사진에 여기 유리 보이시죠? 창문. 창문. 바로 이 창문. 바로 이 창문. 예, 이 테이블이 이 테이블이라고 예. 생각하시면 되고 저쪽 사진도 창문, 바로 이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장관이든 유엔군 사령관이든 간에 이승만 대통령을 만나려면 서울이 아닌 수도가 부산이 됐기 때문에 부산 여기서 만나겠다. 이곳으로 예 만나 뵙고 중요한 정치를 하신 곳이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실제 유품과 소장품 152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절을 보다 생생하게 느낄 수 있지요. 여긴 복도네, 그죠? 예, 맞습니다. 복도인데 이게 말 이게 완전히 마 저거야 나무로요. 그렇죠. 예. 예. 여긴 또 어디입니까? 아 여기요. 조금 전에 보신 공간은 공적 공간이라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집무를 보시던 응접실이었고요. 네. 안쪽으로 들어오면 내부 공간이라 그래가지고 이승만 대통령 내외와 수행 비서들의 네. 생활 공간이었습니다. 생활 공간. 예. 그래서 저쪽으로 보면 이승만 대통령 침실도 있고 또 저쪽으로 가면 식당 부엌도 보실 수가 있고요. 예. 이쪽은? 예. 이게 내실이? 여기 침실입니다. 주무셨던 방이고 지금은 온돌로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다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다담. 예. 야. 1926년도에 건축될 때는 다담이었고요. 그 이후로 온돌로 바꾼 방입니다. 대통령 대회가 입었던 한복 네. 두루마기가 다 걸려 있네요. 그럼요. 이승만 대통령 두루마기 프란체스카 여사의 치마 주거리입니다. 여기 내실이니까 예. 좀 더 주무셨고. 그럼요. 또. 아, 이쪽은 이게 정원인데? 예, 여기는 안뜰이라고도 하고요. 이 안뜰에서 축하 기념 사진 촬영 같은 것도 많이 하셨어요. 아, 여기서? 예, 주로 여기 바깥뜰에서도 하고. 여기 식당이네. 여기 식당. 예. 다 함께 식사를 하며 고민을 나누었을 테지요. 대통령 관저 뒤편에는 부산 고등검찰청의 관사로 사용되었던 전시관이 있습니다. 여기 전시관은 앞에서 보셨던 대통령이 계셔갖고 우리 부산 피난민들이 정치를 할 수 있고 리더를 할 수 있는 곳이었고 여기는 피난민들이 70만이 들어왔거든요. 네. 파괴됐던 명동거리의 모습이나 네. 판잣집이 저래 아슬아슬하게 있었던 모습 그때 당시에 부산 피난민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쟁 통에도 문예 창작 활동을 놓지 않았던 문인들. 그들의 자료와 피난민들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유물 2천여 점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부산에 만들어졌던 문화 중에서 이북 사람들이 부산에 도착하면서 만들어졌던 음식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밀면입니다. 북한에서 먹었던 냉면이 피난민들에게는 가격 면에서나 모든 면에서 비싸고 오래 걸렸기 때문에 부산에서는 원조 물자에 밀가루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밀가루를 혼합해서 만드는 다시 재생되었던 음식이 밀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빨리 먹고 가격도 샀던 6.25 때 먹었던 음식이 부산의 대표 음식이 되어버렸죠. 피난 시절에. 1950년부터 53년까지 격동의 시기를 보냈던 부산. 비난 시절 부산의 생활은 어땠을까요? 동구 초량동으로 가봤습니다. 이거 들어온 입구에서 보니까 여기가 갈비골목인 모양이에요. 네. 양쪽으로 쭉 이렇게 나란히 갈비집이 있는데 이 갈비집 몇 년이나 하셨어요? 이 갈비만 40년. 야. 머리에서 갈비 냄새가 40년 동안 나요. 국제시장에서요. 예. 저희 고모님이 포장마차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국제시장 골목 안에 조그만 가게를 하셨어요. 예전에는 부두가가 있었어요. 예. 여기 부두가에. 그러니까 30년 전에 부두가에서 돈을 버시는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일 마치고 나면 여기 와서 막걸리 한 잔 갈비.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하루 해소가 되고 집으로 가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 골목을 많이 왔다고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꾸 구조로 소문을 내줬구만 그렇죠 예, 부두에 그 저 일하시는 분들 예. 또 배 타시는 분들 또 와서 이렇게 음식 드셨을 거고 예. 그래서 손님들이 많아졌다는 거 그 말씀이시죠? 예. 명절 때 되면 그때 손님이 한꺼번에 꽉꽉 차거든요. 9시에 문 열면 새벽 2시까지 손님이 차요. 예. 그런데 그 직원들이 한 90년도 한 30년까지 늘어났어요. 근데 명절 때 손님이 꽉 찼는데 이제 여기 연탄불에서 구워가지고
섞어가지고 쟁반에다가 양쪽에다가 5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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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한 40인분을 가지고 이렇게 네. 일하는 총각이 들고 갔는데 예. 2층을 지나가려는데 여기 테이블이 있어요. 예. 테이블에 손님이 앉아있는데 손님 머리에다 다 쏟아져. 야 이거 어쩌냐 이걸 어떡하려고 많이 또 이거 어? 그래서 근데 그분이 다행히도 까죽 잠바를 입고 있었어요. 아이고 다행이네. 그 신사복 입어서 또 넥타이 메고 참. 그래가지고 까죽 잠바를 입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이거 그 육수국물이 다 떨어졌을 거 아니야 얼굴에. 그래. 근데 그때 당시는 지금처럼 그런 분들이 어려운 지금 같았으면 난리가 났죠. 와, 그 시절 추억을 간직한 돼지갈비입니다. 이 양념 비법이 아마 다른 것보다 좀 뭔가 좀 특별한 게 있는 모양이다. 이렇게 손님이 많고 오래오래 하시는 거 보면은 대개 보면은 장사가 다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응? 저는 여기에 생강, 마늘, 마늘 생강. 배, 생강, 마늘, 배는 몸에 좋은 거잖아요. 그 재료를 많이 써요. 그런 재료. 네. 서울에서요. 서울에서도 와요? 아우, 전 지역에서 각국 나라에서. 각국 나라? 예. 이게 일단은 부드럽고 맛있고 저기 뭐야 기력이 떨어진 분들 예. 오시면은 생강, 배, 아, 예, 마늘이 많이 들어가서. 아, 생강은 왜 좋은 거예요? 요거 드시고 요거 당귀. 아, 당귀. 당귀 이거 뭐 한약재니까. 예, 혈액순환을 돕고 좋은 거거든요. 뿌리는 다 한약에 들어가요. 요거 드시고 나면 다 힘난다고 하세요. 에이구, 여기 뭐 중학생, 고등학생들은 한없이 먹어요. 그렇죠, 걔들이야 뭐 끝없죠. 젊은 사람들이야 뭐 거기 보면은. 부모님이 돈 생각 안 하면요. 응. 10인분도 먹고 15인분도 먹고. 야, 10인분은 엄청 많은 건데. 대개 오면은 몇 인분씩이나 먹어요? 어느 정도 약이? 보통 10분이 앉으면 30인분은 기본이죠. 30인분? 주인장의 40년 경력이 밴 돼지갈비. 그 맛을 보았습니다. 와, 아주 연하네. 응? 부드러우면서 연해가지고. 자, 방금 생길 수밖에 없네. 맛보니까. 한 점 더 드세요. 양념이 잘 배인 돼지갈비 한 점에 오랜 세월 한 곳만을 지켜온 노포의 맛을 느꼈습니다. 오늘 철양동 와서 사장님 덕분에 아주 진수성찬에다가 잘 먹고 합니다. 아주 이건 완전히 이제 오늘 한갑상인데 이건 돼지 한갑상. 근데 맛있게 먹었으니까 제가 또 다음 차례가 또 있어요. 또 어디가 좋을까요? 네, 여기 초량에 오시면요. 여기서 드시고 초량에 이바구길로 향하시더라고요. 이바구길? 예. 거기는 이바구만 해드는 건 뭐야? 그건 아니고? 길이 이바구길인데요. 어. 168계단으로 돼 있어가지고. 오, 그래요? 예. 그 조금만 가시면 전동차 타고 이래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아, 예, 거기 가시면 아주 좋아요. 관광지구나, 그게. 예. 주인장의 말을 듣고 찾은 곳은 초량 이바구길입니다. 이게 168계단인 모양이에요. 와, 응? 초량동 168계단인데 이걸 걸어 올라가진 못하고 아마 이게 모노레일을 이용해서 올라가는 모양이에요. 와, 보니까 168계단이라고 그러는데. 예, 초량 이바구길 중에 중간 지점인 168계단입니다. 예. 맨 처음에는 여기에 6.25가 일어날 때는 여기가 돌밭이었다고 해요. 아, 전쟁. 예, 돌밭이어서 사람들이 막 걸어 내려오다가 하나 놓고 하다 보니까 168계단이 됐던 거고 그때는 그 옆에 전쟁 중에 40만 명이던 부산 인구가 갑자기 84만 명으로 늘어나니까 요 가에 뚝에다가 판잣집을 졌는데 예. 지금이 되니까 이제 집이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예, 이바구는? 이바구는? 경상도 사투리죠. 이야기. 아, 이야기. 이야기 길. 이야기를 하면서 가는 길. 이바구를 하면서 가는 길. 아, 그러니까 6.25 직후 전쟁 발발할 때 네. 여기에서 사람들이 오르내렸단 말이죠? 그렇죠. 이 계단이 없어서 돌밭길이었다고 해요. 돌밭길이어서 내려오다가 다리가 그러니까 좀... 저쪽 산 꼭대기에 살아도 앞에 보이는 삼사부두에
노무자들이 일감이 많으니까 여기 막 떠내려와서 선착순으로 일감을 받아서 짐을 등짐을 날라주고 돈을 벌어서 생활을 했으니까 내려오다가 발이 아파가지고 무릎이 깨져도 선착순으로 가야 되니까 그냥 갔었다고 하는 그런 아픈 삶이 있는 묻어 있는 곳이 이 계단입니다. 참 애완도 많고 흔적이 또 있구만요. 168계단. 가파르고 위험해 보이지만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삶의 일부였을 겁니다. 계단 바로 옆에는 주민들을 위한 모노레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꼭대기까지 1분이면 도착하지요. 이놈이 제한됐죠? 8명. 8명을 탈 수 있습니다. 8명. 학생들, 작은 학생들 타면 한 9명, 10명도 타고 조그만 학생. 저 멀리 보니까 저 바다가 보이네요. 예. 저거 좀 무슨 다리야? 어디에? 부산항대교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너무 시끄럽다고 말이 많았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공사를 한 달 중단하고 또 두 달 중단하고 그래서 모노리를 굉장히 힘들게 맞는 몇 년 동안 걸렸거든요. 2년 동안. 2년 동안. 예, 그리고 사람들이 나 시끄러워서 여기 못 살겠다 하는 데는 동구청에서 이렇게 매입을 했습니다. 저쪽에 빈 공간 같은 데. 그래서 이게 이바구길에 한 번씩 축제가 봄쯤 되면 열리면 이쪽에 아주 전부 다 장사들이 많이 들어오고 아름답게 꾸며지기도 합니다. 승강장에서 내리면은 김민부 전망대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기념사진을 찍고 있지요. 시원하게 펼쳐진 부산항을 내려다보며 인생의 고민들을 날려보냅니다. 이바구길을 7개를 만들었습니다. 동구에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은 초량 이바구길, 좌천 이바구길, 뭐 그래서 여러 개, 7개의 이바구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초량 이바구길이 제일 인기가 많고 초야. 이야기거리가 많습니다. 저 삼복도로입니다. 산에 대복자, 산에 허리를 가로지르는 삼복도로라는데 삼복도로에 버스가 많습니다. 아, 버스가 많아요. 네, 거기서 내려서 조금 걸어 내려오면 교통은 편리합니다. 이 길 끝에는 또 어떤 곳이 나올까요? 이바구 공작소라고 써 있는데 말이 너무 재미있어요. 이바구, 이바구. 그러니까 이야기 공장입니다. 동구의 이야기를, 삼복도로의 이야기를 여기에다가 저장하고 전시하고 보관하는 아카이브 센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뭐 있어요? 문서 보관고. 이바구 공작소에는 밑에 가면 교복 체험도 할 수 있고 놀이 체험도 할 수 있고. 옛날 교복을 입고서 그 시절을 추억해 볼 수 있는 곳이자 초량동 산복도로 마을의 역사와 생활상을 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부산의 산오리를 가로지르는 초량 산복도로. 이곳에서 부산의 역사와 함께한 시인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여기는 청마 유치환 선생의 모습인데, 그죠? 여기는 어떤 곳인가요? 예, 청마 선생님이 여기 동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경남여고 교장 선생님 하시다가 남녀상 교장 선생님을 하시고 여기에서 퇴근하시고 오시는 길에 그래서 그 이후로 청마 유치환 우체통을 전망이 제일 좋은 곳에다 만들어서 2층에 시인의 방에서 엽서나 편지를 써서 넣으면 1년 후에 받아볼 수 있는 느린 우편으로. 아, 느린 우편. 예. 연애하셨죠, 이분? 예. 정훈 이영덕 선생님하고 5천여 통의 연서를 주고받으셨죠. 그 중에 행복이라는 시도 정훈 이영덕 선생님한테 보낸 겁니다. 유치환 우체통 바로 아래에 있는 카페에서 엽서와 우표를 살 수 있습니다. 5천여 통의 시를 써서 보낸 시인의 마음을 헤아리며 저도 사랑하는 아내에게 편지를 써봤습니다. 말로 다 하지 못하는 마음 한자 한자 엽서에 녹여봅니다. 1년 후에 도착하는 느린 우체통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1년 후에 우리 집사람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습니다.
산복도로에서 골목길을 내려가자 깎아지른 듯한 비탈길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렇게 경사진 비탈진기를 네. 까꼬막이라고 합니다. 까꼬막. 예. 이게 부산 사투리죠? 예. 어? 예. 까꼬막. 서울에서는 까꼬막이 뭔지 몰라. 난. 맞습니다. 난 비탈진기. 난 꼬막인 줄 알았어. 아까. 아닙니다. 꼬막 아니고 까꼬막. 까꼬막. 예. 까꼬막을 내려가면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만든 카페가 있어요. 까꼬막, 까꼬막. 이거 카페를 만들기로 생각하셨어요? 언제부터? 주민들하고 같이 맨날 이렇게 회의를 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아 여기는 전망도 좋고 이러니까 카페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그렇게 하기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주민들이 마음이 그냥 한들은 뭉쳐버린 거예요. 예, 예. 일심동체가 된 예, 거지. 예. 예? 생각 잘하셨네요. 여기 이제 부석진 자리다 보니까 와서 보면 너무 좋은데 몰라서 못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예. 커피 한 잔에 마을과 이웃을 향한 주민들의 사랑이 담겨 있네요. 부산 산복도로에는 삶의 이야기가 구비구비마다 엮어져 있습니다. 지금은 사진 명소로 더 알려져 있지만은 사라져가는 옛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감천 문화 마을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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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아, 예. 여기가 감천 문화 마을. 네. 예. 하늘마루라고. 하늘마루. 네. 가장 높은 곳. 감천 마을에서 가장 높은 곳. 네네. 그쪽이군요. 아, 여기 보니까요. 이 집들이 외국에 온 것 같아. 아, 여기 보니까 뭐 한국의 마추피추라고 했네. 저 남미. 남미. 어. 맞아요. 어. 외국인들이 좀 많이 닮았다 그러고 이 동네 화가가 여기 보니까 벽화를 그렸어요? 이 집을 활용해갖고 입주 작가분 분들이 한 여러 명 살고 있어요. 예. 그분들이 이제 창작 활동도 하면서 내가 작품 만든 거를 저희 아서샵을 운영하는데 거기서 판매를 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희 마을 같은 게 마을이 입다리 상태로 만드는 거죠. 또 색깔이 또 각 서로가 개성이 있어요. 네.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골고루. 네. 집이 조금 하다 보니까 여덟 명 아들 되니까 예. 한 집에 색깔을 칠하고 남은 걸 6집 또 줍니다. 여기 조금 비웠다가 이게 안 되면 색깔을 맞춰가면서 또 그 다음에 사가지고 하는 예. 그런 인정이 있는 마을로서 통해가지고 지금은 다 파스텔 톤으로 내고 예쁘게 감천 문화마을의 작은 박물관을 찾았습니다. 빈집을 활용해가지고 50대 생활상의 도구들을 주민이 갖고 있던 부분을 여기 대가지고 지금 여기 진열해 있습니다. 그리고 오시는 관광객들이나 방문객들이 보고 여기서 볼 수 있게끔 50년대 생활 속에 있던 물품들을 진열해 장소입니다. 여기가 아, 옛날에 그 피난 시절에 썼던 그런 물품들 그런 것 그대로 있네요. 이 주판이니 미발기 같은 거 아, 다 이런 걸 다 여기다 기증하셨구나. 그래, 응? 어르신들이. 그 당시 피난민들이 썼던 도구, 농기구들이죠. 8평이나 9평이라 아주 작은 스몰하우스로 해가지고 예. 생활했고요. 관광객도 많이 오죠? 네, 많이 와요. 특히 어디가 많이 와요? 오니까 하루에 6, 7천 명? 작년 6,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300만 명이 왔어요. 300만 명? 네네. 와, 그렇게 많은 인구가 그런 많은 관광객들. 국내적으로 도시재생으로 성공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초창기는 빈집이 늘어나면서 뭐 마을에 있던 젊은 친구들은 직장 따라 나가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이제 저희 마을 같은 경우에는 조형 마을 미술 프로젝트가 문화가 좀 들어오면서 마을이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문화마을 거듭난 거죠. 예. 오밀조밀 집들이 모여있는 이 마을에는 수많은 골목들이 있는데요. 미로처럼 좁다란 골목을 저도 한번 걸어보았습니다. 운동선수들은 이 길을 혼자 걷지 지나가지도 못하겠어. 야, 저도 혼자 꽉 차네. 에? 한 사람이 지나가면 한 사람이 피해줘야 돼. 이곳에서 오랫동안 사신 주민 한 분을 만나 옛날 얘기를 들어봤지요. 아 이게 보니까 집 구조예요. 예, 부엌. 부엌이. 여기 이제 솥 걸고
불 떼서 가고 메꿔서. 아, 메꿔. 아, 전파로. 그러면 그 당시 피난민들이 살던 이 집인가요? 예, 그렇지요. 우리 선생님은 여기서 사셨음,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한 63, 64년 살았습니다. 이 55년도부터 살았으니까. 아, 보수동에서 이제 입주해 넘어와가지고. 예. 저도 이제 강원도 저 화천이 제 고향인데. 아, 피란 나와가지고. 여기서 그럼. 보수동에 있다가 또 입주해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와서 여기서 이제 한 60몇 년 살아. 계속. 네. 살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 저보다 오래 사는 분도 물론 계십니다만은 이 마을에 나와서 활동하는 사람 중에는 뭐 제가 제일 오래된 사람 아닙니다. 제가 살아온 내용이 뭐 말할 수도 없지요. 6.25를 시작을 해서 여기 이제 귀랑 와가지고 살면서 안 해본 거 없습니다. 사실상 구두닦이에서 뭐 아이스케키 장사 또 뭐 냉차라고 있어서 옛날에 냉차 하실 겁니다. 그런 거 장사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다 해보고 또 공장에도 다녀보고 또 지금 돈을 좀 모아서 사업도 좀 해보고 이 감천이라는 동네가 정이 있고 또 사람들이 옛날식으로 지금도 이 동네 잔치를 한다면은 그 전날 복수해서 동네 잔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런 동네가 없어요. 아마 아주 정 많은 동네구나. 그렇죠. 정 많은 동네. 참 이웃과 이웃이 참 서로 교류하는 이런 동네에 산다는 것 자체가 서로서는 좀 뿌듯하고. 피난 생활 당시 녹록지 않았던 삶을 위로해 준 것은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을 겁니다. 힘든 시간을 함께 견뎌온 세월이 이곳 감천 문화마을에도 녹아 있습니다. 부산 근대 역사의 현장을 걷다 보니 배가 출출해집니다. 오늘은 바다의 맛을 찾았습니다. 난 여기 들어오니까요. 네. 난 이렇게 조개 구이집인지 몰랐어. 너무 깨끗하고 청결해서. 아, 그래서 카페에 들어온 줄 알았어.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아요. 근데 여기는 조개만 전문이에요? 네, 조개랑 개불, 멍게, 해삼, 낙지, 소라, 전복 이런 거 하고 전문은 조개예요. 가리비, 키조개, 대합 이 세 가지만 메인으로. 네. 그 조개들이 제일 먹을 게 많아요. 머리 살이 많아요? 네, 살이 많아요. 이거 다 어디서 공수해 오는 거예요? 아, 매일 자갈치 시장 아시죠? 자갈치 시장. 예. 자갈치에서 제가 사오거든요. 이거 몇 년 하셨어? 저는 10년째고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가 태종대 감지 해변에서 해녀 생활하셨거든요. 해녀 생활하시고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30년째입니다. 아, 그럼 뭐 이 조개에 대해서 해산물에 대해서는 훤히 알고 계시겠네요. 네네. 오, 그래요. 태종대 감지 해변에 할머니 해녀 생활을 할 때 해녀분들 한 7~8명이서 그냥 바닷가에 해물을 놔두고 팔기 시작했었어요. 30년 전에. 그렇게 팔다가 점차 해녀들이 좀 더 늘어나면서 이렇게 포장마차를 형성하면서 태종대 조개구이촌이 형성된 거거든요. 아. 그렇게 하다가 조개를 시작하게 되고 세월이 지나면서 저희 어머니가 물려받고. 어머니가 또 물려받았죠? 네. 또 어머니가 물려받고 나서 하시다가 또 제가 물려받고. 그럼 3대네? 네, 맞습니다. 야, 3대째 이 저 조개구이를 이어받는 집은 처음 봤네요. 야,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조개구이 세트가 나왔습니다. 네. 이게 저 혹시 좀 칼 가지고 결혼식장 가면은 이 케이크 자르는 거지. 케이크. 야, 그런 거 같더니 하나 둘 셋 넷 칸으로 네 계단으로 원래 이렇게 나와요? 네네. 요거는 양념, 치즈, 카레 소스 이렇게 세 가지로 토핑을 해서 나가요. 네네. 오. 조금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뽀글뽀글 하거든요. 근데 조개 이제 물이 나와요. 아. 물이 나올 때 살짝만 힘 안 들여도 이렇게 한번 떼집니다. 이렇게. 오, 그렇게. 한번 떼야 돼요. 안 떼면은 늘러붙어가지고 찢어지고 하거든요. 그럼 그것도 치즈가 위에 있는데 그것도 살짝만 떼면은 이렇게 가리비가, 관자가 떼집니다. 오. 또 저것도? 네, 뽀글뽀글 하거든요. 물이 나오면 바로 싹 떼져요. 껍데기 이렇게 살짝 집어가지고 숟가락으로 양념한 거 싹싹 긁어서
한 입에 드시면 제일 맛있어요. 아, 그렇게 먹는 방법이 있군요. 네. 먹어야 맛있게 먹을 수 있다. 네, 뜨거운. 네. 혹시 먹다가 이 진주라도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지? 아, 가끔씩 진주가 나와요. 진짜로 나와요. 진주가? 네. 그럼 진주 나오면 먹는 사람 거야? 주인 거야? 보통 제가 가지고 서비스를 드리죠. 그런 거 같은데. 먹는 사람 내 거지 어떻게 내가 사서 먹는데 주인이 가져간단 말이야. 아니 나 진주 나온 거 모아놨는데. 어, 나오고 나왔어요? 네, 몇 번 나오면. 그래 진주 나오고 모아가지고 뭐해? 어디 저기? 모아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죠. 궁금하신 분들. 아니 그거 진주 가지고 무슨 목걸이를 만든다든지 뭐 해야 되는 거야? 아 그렇게 큰 진주는 아니고 조그마한 진주 나와요. 아 조그만 거. 네. 부드럽게 잘 익은 조개구이 한 입 해봤습니다. 야, 이것도 별미네. 짭조름한 바다의 맛을 그대로 간직했더구만요. 아주 부드럽고 쫄깃한 조개의 맛, 아 정말 맛있었어요. 짜지도 않고 맵지도 않고, 네, 아주 간단하네. 주인장이 개발한 소스가 조개의 풍미를 한층 더해주네요. 저 전복도 있네. 네, 전복. 전복이랑 새우랑 이거는 또 홍가리비라는 종류거든요. 같은 가리비 종류인데 좀 작은 거예요. 이거 살아있는 그대로 바로 드리거든요. 배웠으니까 응용해야지. 이건 버릴 거 없이 양념과 건더기와 한꺼번에 다 맛있어. 네, 맛있게 먹을 수 있네. 네, 네. 하하, 아주 그 영도에서만 맛볼 수 있는 별미입니다, 별미. 이거 음식 파시면서 재미난 일도 많이 있어요? 재미난 일이요? 무슨 에피소드 같은 거 없나? 3년 전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변가에 해녀들이 이제 포장마차촌을 형성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지금부터 한 4년 전쯤에 태풍이 크게 왔었어요. 예. 태풍이. 그때 태풍이 엄청나게 크게 와가지고 거기 또 포장마차가 다 날아갔어요. 바다, 태풍 한 방에. 바닷가에 있는 포장마차가 다 날아갔어. 뭐 수족관, 냉장고, 숟가락, 젓가락, 간판 전부 다 한 번에 날아갔어요. 어떻게 됐어, 그럼? 그. 그래가지고 다시 많이 봤고. 네, 그런 또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그때 사장님도 그럼 거기서 네. 포장마차 했었어요? 네, 저 포장마차 하고 있었죠. 그 다 날아가가지고 이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이렇게 가게 다시 아, 저 가게를 마련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다행이네, 그래도. 부산 바다의 맛을 느끼고 다시 향한 곳은 서구 남부민동입니다. 한평생 봉사와 헌신으로 어려운 이들을 돌보았던 고 이태석 신부의 고향이지요. 의대를 졸업한 후에 그는 내전 중인 아프리카 남수단 톤주를 찾아 학교를 세우고 교육과 의료 봉사를 했습니다. 지난 1월에는 그가 나고 자란 남부민동 생가 바로 뒤에 이태석 신부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님의 세 가지 정신이 섬김, 기쁨, 나눔을 표현하는 곳입니다. 특별히 이태석 신부님이 세상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섬겼고 특히 자신을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사람들이 기쁘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봉사를 했던 그곳이 기리기 위해서 만들었고요. 예. 정말 잘 오신 게 예. 2주 전에 이 옷이 도착했습니다. 아, 이거요? 네네네. 그전까지는 이태희 신부님이 입으셨던 이 옷이 도착을 안 해서 모조품을 걸어놨는데요. 이태희 신부님 하면 제일 유명한 그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브러스밴드 기억하시죠? 브러스밴드. 예. 그때 아이들 유니폼이 있었고 신부님이 직접 입고 지휘했던 이 유니폼이 톤즈에서 2주 전에 발견돼서 저희 쪽으로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이야, 네, 그래서 네네 따끈따끈하게 이렇게 와서 이쪽에 지금 기념관에 게시가 되어 있습니다. 계속되는 내전으로 지친 아이들을 위해 손수 흙담과 집을 얹어 진료소와 학교를 세웠던 이태석 신부. 그는 작고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상처받은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남겨주었지요. 가슴이 뭉클해져요. 저 영화도 봤거든. 네네네네.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말씀들을 하셔요. 왜 나는 이분처럼 살지 못했나? 내 삶은 왜 이분처럼 살아가려고 노력하지 않았느냐 하면서 많은 분들이
자신의 가슴을 치기도 하고 또 나가시면서 조금이나마 이분을 닮아서 살아야 되겠다고 다짐하고 나가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신부님이 원래 사제 서품 받기 전에 의사였어요? 맞습니다. 네. 그 의대 나오셨어요? 그렇죠. 여기 인제대 의대 나오셨는데 많은 분들이 이때 신부님 하면은 음악가고 의사, 사제 이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사제의 모습들이 조금씩 사라지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이때 신부님한테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사제가 되려면 한 10년이 걸려요. 예. 의사 되기 위해서 한 10년 공부를 했는데 그냥 사람으로 갔으면 의사로 갔으면 됐는데 왜 굳이 다시 1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신부가 돼서 갔을까? 그거는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이태 신부님 같이 살았거든요. 아, 그래? 네네. 그분이 항상 저에게 했던 말은 내가 받은 이 많은 재능들은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무료로 주신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하느님께 되돌려줘야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태 신부님은 이제 신부로 나가셨고 또 많은 분들이 뭐 나은 자들도 돌보고 그래서 이태 신부님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신이 이태 신부님 통증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가난한 젊은이들을 사랑하고 교육시키기 위해서 가셨어요. 그래서 이태 신부님 항상 가난한 젊은이들 안에서 머물렀고 그들 안에 있는 아픔들, 슬픔들, 괴로움들을 기쁨으로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죠. 음악은 또 언제 하셔가지고 악보도 다 보시고 지휘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부러워했고 되게 얄미운 사람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가난하게 살아서 집에 뭐 피아노가 있고 그런 곳이 없었거든요. 근데 요 옆에 송도성당에 오르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오르겐을 치러 가시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오르겐을 예전부터 쳤으니까 그러려니 생각을 했는데 다른 악기들도 한번 몇 번 만지작 하면은 다 그냥 해버리시는 거예요. 거기 있던 제자가 의사가 됐다면서요? 네네. 거기에 있던 제자 중에 세 명이 한국에 왔는데 두 명은 의사가 됐고 한 명은 기술자가 되어서 이미 떠났습니다. 그래서 올해 작년에 두 친구가 의사 고시 시험을 봤는데 한 친구는 합격을 했고 조은이라는 친구가 올해 이렇게 합격을 해서 그 친구들이 항상 이태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이태 신부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항상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가 같이 병행하기가 쉽지는 않은 건데 더군다나 한국이 아닌 외국에서 네네. 멀리 떨어진 이역만리에서 신 이태 신부님의 이런 마음이 한순간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송도성당을 다니면서 선교사 신부님을 만났어요. 만나면서 왜 저 외국 사람이 이 가난한 나라에 와서 이 가난한 아이들을 이렇게 살까? 이유가 무엇이? 그때부터 스스로에게 물었던 거죠. 그리고 떠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어려웠을 때, 우리가 가난했을 때 외국에서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이렇게 잘 살게 해줬는데 이제 우리가 잘 살게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때 그 선교사처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이태석 신부의 어린 시절은 어땠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잘 아는 분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무슨 뭐 조그만 고맙다고 그래가지고 조그만한 뭘 선물들 오셨는데 그때 옛날 그 당시 군용 담요 있잖아요. 담요. 예, 예. 예, 예. 거기에 쌓여서 업혀온 아이가 이태석 신부였어요. 그게 62년생이니까 63년 예. 1월경으로 제가 예. 추측이 됩니다. 아, 예. 예. 우리 교회적으로 볼 때 가정공동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남매니까 아버지 어머니하고 12명 아닙니까? 예. 그때 아마 누나는 교사로 나가니까 11명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럼 이제 식사를 하신다든가 해보십시오. 예. 요즘 같으면 뭐 네 거 내 거. 두 상이겠죠. 예, 예, 예. 빚 들러놓고 숟가락질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사랑을 싹 틔우지 않았겠느냐. 예. 충분히 이해가 가시죠. 아, 이해가고 말고. 예, 예. 예. 그 나눔의 문화라든가 예. 이렇게 그다음에 뭐 위아래 뭐 공경 모든 것이 다 싹 트지 않았겠느냐.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어머니가 뭐 보통 뭐 자갈치 나가서 고생하시고 이랬다 하셨잖아요. 뭐 그 당시는 그 한국전쟁 이후니까 모든 사람이 다 고생한 거는 맞아요. 맞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열남매를 키우려면은 그 어머니의 손이 열 번은 가야 되잖아요. 하나 애들한테 한 번을 가도 열 번은 가야 되는. 근데 제가 생각난 건 이 집이 싸움 소리가 안 들리는 집이었어요. 보통 가정하면 큰 소리가 나오잖아요. 예. 나고 뭐 사내들 많으면 싸움. 예. 뭐 막 치고받고 해. 그게 없고. 이건 오손도손 살아가는 이거 참 훌륭한 자매들. 이렇게 되니까 이 가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예. 이태석 신부가 나고 자란 집입니다. 세 개의 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실제 사용했던 물건들도 볼 수 있습니다. 한평생 남을 위해 헌신한 신부님. 그의 삶은 참 소박하고도 단촐했습니다. 부산의 역사를 따라가 보는 기행. 그 마지막 행선지는 부산 근대 역사관입니다. 한국 근현대사에서 중요한 역사적 의미를 지닌 곳이지요. 1876년 강화도 조약부터 해서 1945년 해방 때까지, 그러니까 부산의 근대사를 여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해방 때까지? 예. 오, 그럼 여기서 한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박물관이 어떤 의미고? 이 건물이 1929년에 지어졌어요. 1929년에 동양척식 주식회사라는 건물로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일제강점기니까 일장기를 달았고요. 1945년에는 해방이 되었잖아요. 그렇지. 해방이 되면서 여기에 이제 미군들의 숙소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조기를 달았고요. 그다음에 1980년대가 되면 이제 반미운동으로 인해서 이 건물이 그 반미운동의 상징적인 건물로 인식되면서 대학생들 여기에 데모를 하면서 불도 났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1999년에 우리나라로 한수가 되어갖고 70년 만에 태극기를 처음 단 건물이에요. 와, 예. 아주 복잡한 역사의 흔적들이 다 여기 숨어있네요. 네, 외세의 침략과 개항, 그리고 비난의 역사를 고스란히 간직한 도시 부산. 이곳에서 한국 전쟁 이전 외세 침략과 수탈로 만들어진 부산의 역사를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부산은 이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1902년부터 바다를 매축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북항 매축을 하고 부산진도 매축하고 그다음에 남항도 매축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영도. 그 깡깡이 마을도 매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축한 후의 모습, 그러니까 1934년 영도대교도 만들어지고요. 예. 영도다리가 우리나라 최초의 연륙교잖아요. 예.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하는 다리고 또 한쪽이 올라가는 도개교입니다. 최초의 도개교인데 여기 38년의 모습에는 이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아, 그럼 그때 인구가 부산은 좀 몇십만 됐겠죠? 영도다리가 만들어질 때 인구가 부산 인구가 한 16만이었다고 합니다. 16만? 예, 예. 근데 영도다리 만들어질 때 관람객이 한 6만 정도 왔었다고 해요. 영도대교 구경하기 위해서? 그 다리가 올라가면서. 예. 그래서 이 영도다리가 다시 또 한국전쟁 때 네. 많은 사람들이 영도다리를 찾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은 그 피난 올 때 이제 가족들과 헤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가족들이 무조건 부산에 가면 한쪽이 번쩍 올라간 다리가 있다. 우리 거기서 만나자. 만나죠. 예, 그래서 이 영도다리가 더 유명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가족들을 만나거나 아니면은 그 점집, 그러니까 여기에 영도다리 밑에 점집이 아주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피난 온 점쟁이도 여기 가서 돈을 벌기 위해서 오고 또 피난 온 사람들도 그 가족들을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그걸 궁금해갖고 점을 많이 봤다고 합니다. 그 지금 영도다리 가시면은 점밭이 체험관이라고 또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그 시절을 잘 표현한 것이 굿세여라 금순아. 네, 맞습니다. 예. 다 얽힌 얘기,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얘기들이 다 거기 이렇게 총집합을 했거든요. 예. 그 영도다리를 배경으로 해서 참 우리 슬픈 우리의 얘기들이 다 거기에 모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그 후로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제?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키고 41년이 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부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징용이나 징병으로 끌려가는 그런 부산항이 되고요. 나중에 해방 후에는 그분들이 돌아오는 예, 그런 항구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 불렸던 노래 유행가가 귀국선에 돌아오네 돌아오네 고향산천 찾아서 그런 노래가 그때 아마 그 외국 나갔던 머리 떨어져 있던 동포들이 다 해방돼서 돌아올 때 불리워졌던 노래라고 좀 기억하고 있거든요. 예. 옛날에 부산역은 어디 있어요? 부산. 옛날 부산역 저기 빨간 건물요. 아 저기? 1953년에 여기에 부산하면 불이었다고 합니다. 불났다 하면 부산이었고 그때 그 대하재로 다 소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역 있는 위치하고는 위치가 좀 틀려요. 지금 부산역은 조금 더 부산진 쪽으로 갔고요. 이때는 여기 이제 부두가 만들어지면서 일제강점기 때 그 간부 연락선이라고 해서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1호로 하간이라고 하거든요. 그 하간의 간자랑 우리 부산의 부자를 만나서 간부 연락선이라고. 아, 간부 연락선. 예, 간부 연락선이 여기 부두에 도착하면 바로 옆에 철길이 있어서 이 철길을 기차를 타고 뭐 중국의 북경이나 만주로 갈 수 있게 이렇게 기찻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탈한 물건을 가지고 가기 위해서 가지고 가기 위해서나 아니면 자기네들이 만든 것을 이제 우리나라에 가져오거나 중국까지 갈 수 있게 이렇게 그 철도를 만들었습니다. 역사관 3층에는 부산의 중심지이자 일본인들의 본거지였던 중구 대청동 거리가 재현되어 있습니다. 어서 타세요. 운동장 갑니다. 동네에서. 이게 전차였지? 네, 전차입니다. 이게... 전기로 가는 차라서 전차입니다. 저도 이런 것하고 통학했어요. 네. 어린 시절에 서대문가로 동대문가로 저 청량리도 가고. 네.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동네에서 온천장 가는 그런 전차가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일본 사람들은 온천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천 동네에 온천하러 가기 위해서 이 전차를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 근처에 많은 그 근대식 건물들이 많이 들어서고요. 부산역을 보셨는데 빨간 벽돌을 만든 거라든지 뭐 이런 걸 보기 위해서 많은 동네에 있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많이 이쪽으로 왔다고 해요. 특히 또 여기에는 상설시장이 있었습니다. 부평시장이라고 상설시장이 있어서 우리 전통시장은 5일장이잖아요. 그 5일마다 열리는 것보다는 여기 오면은 항상 물건을 살 수가 있으니까 나중에는 구경하러 많이 왔었다고 합니다. 야, 여기 완전 관광지가 됐겠군요. 네. 그렇죠? 그 시절 부산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게 그려집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피난 수도 부산에서 근대 역사의 발자취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피난민들의 애환이 서린 길마다 골목골목마다 살펴봤습니다. 근데 저는 마치 실핏줄같이 이어진 길 위에 숨쉬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대마기행 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With me awake and arise with me.